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는 정원 뒤뜰의 나무들이에요. 여기가 뜨는 해부터 한 2시까지 해가 쫙 비치고 지는 해만 비껴가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가 식물이 참 잘 자라는 곳이에요. 아침에 뜰 때부터 점심까지 아주 쨍 터지고 뜨거운 빛이 있죠. 그 빛을 피하는 공간이라서 여기가 꽃들이 되게 잘 커지는 것 같아요. 와, 용담. 분홍 용담이 이렇게 꽃볼을 이렇게 주렁주렁 맺혔습니다. 노랑공이 보세요. 노랑공이는 그 쪼꼬미 아기가 요렇게 대품이 돼가지고 꽃이 있는데요. 너무 진짜 요런 아름다운 그 조그만 꽃들이 왜 이렇게 이쁠까요? 아, 진짜 정말 신나는 오늘 비네요. 오랜만에. 얘네들이 얼마나 좋을까요? 이 비들이. 수국도 잘 크고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에루살렘 체리래요. 근데 제가 한번 뚝딱고 먹어봤는데 맛대기 없어요. 그냥 이름이 예뻐서. 에루살렘 체리라는 그 이름이 예뻐서 제가 먹어봤어요. 진짜 맛있나? 그랬더니 맛 진짜 없어요. 그냥 공기 정화에 좋대요, 이게. 그리고 가격도 싸고 예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드렸답니다. 와, 이 착한 대모루 꽃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피고 지고 또 피고 그러고 열일을 하고 있는 우리 대모루 너무 예쁘죠? 요거는 월동이 되는 코스모스고요. 요것도 월동이 되는 코스모스입니다. 근데 코스모스가 삽목이 정말 잘 돼요. 코스모스가 만약에 길다. 이게 제가 이거 엄청 키가 크길래 한번 제가 여기 밑둑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 심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. 씨앗 떨어져가지고 씨앗 발화로도 번식이 잘 되는데 이렇게 삽목도 되는 거를 저도 코스모스가 삽목되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핑크비덴스도 여기저기 막 늘려놨어요. 제가 보세요. 제가 많이 늘려놓는 아가들. 또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집에 백이롱이 주황색이 있고요, 핑크가 있고요, 빨강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하얀색을 구입하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대요. 지금까지 못 구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심어다 놓은 아주 아가간 쑥부쟁이에요. 쑥부쟁이. 근데 꽃이 오래 피어줄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신생아가 이거 얘네들은 꽃을 봐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오, 이거 좀 보세요. 여요. 끝도 없이 씨앗으로 발화해 놓으니까 끝없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 베고니아들. 아니, 베고니아가 아닌데 이거 뭐더라? 까먹었어요. 다할리아.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니까 하나 나오면 여기 갖다 심어놓고 또 하나 나오면 저기 갖다 심어놓고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꽃이 피고 있답니다.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색비름 나무는 이제 와 진짜 큰 것도 엄청나게 컸죠. 여기 보실래요? 요 이렇게 이거는 색상이 변해가면서 저기 색상이 바뀌면서 나무가 크는 것 같아요. 이거 저번에만 해도 약간 초록색이 있었잖아요. 초록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. 완전히 사라지고 노랑 빨강 그리고 이렇게 오면 이 곁가지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게 꽃보다 더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너무
처음에는 이런 색으로 나오잖아요. 이런 색. 이렇게. 그러다 거기서 빨강이 나오고 빨강이 지나가면서 노랑하고 빨강이 색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처음에 이렇게 그린 그래가지고 진자주색에 이렇게 바뀌는 색비름나무. 꽃보다 예쁘죠? 꽃보다 예쁜 이런 나무. 한번 키워볼만 해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너무.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청훈의 마스코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